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이 소련제 탱크와 최신 무기를 앞세워 남침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 발발 이틀 뒤 미국 워싱턴에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른바 블레어 하우스 긴급회의. 과연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전쟁 발발 6시간 후 당시 주한미국 대사 존 무초가 미국에 긴급 타전을 보냈다. 현재 공격의 특징과 방법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전이 감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6시간 후에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판단을 다 내리고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6월 25일 오전 4시 전쟁 발발. 11시 4분 UPI 통신 보도. 11시 26분 무초대사 보고. 6월 26일 자정 백악관 참모회의. 오전 1시 20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 4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9시 30분 트루먼 대통령 주재 백악관 회의. 그리고 6월 27일 오전 11시 전쟁 발발 이틀 후 백악관 블레어 하우스에서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 딘 매티슨 국무부 장관, 루이스 존슨 국방부 장관, 프랭크 페이스 육군 장관, 토이스 피네터 공군 장관, 프랜시스 매튜스 해군 장관, 오마르 브래들리 합참의장, 포레스트 셔먼 해군참모총장, 호이트 반덴버그 공군참모총장, 로튼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이 6.25 전쟁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모였다. 블레어 하우스 회의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거기서 미국의 수뇌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야 가서 전쟁을 하자, 파병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한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어떤 6.25 전쟁에 대한 시각,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병을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한국 상황에 대한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에서의 작전에 관해서 부과된 모든 제한사항을 철회하고 해군과 공군에게 전면전에 부합하는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군에게도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해야 합니다. 허가합니다. 그 말씀은 38도선 이남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급한 모든 것은 38도선을 넘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38도선의 북으로는 어떤 행동도 취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은 말이지요. 전면전을 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8선을 넘지 말라는 지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소련의 지원을 반드시 등에 업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소련은 전 세계 공산화의 핵심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군사 강대국으로 거듭났다. 때문에 소련에게 지원받았을 북한을 공격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사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더 숨어 있었다. 바로 유엔 안보리 내 소련의 입장이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면 대통령 성명이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소련이 만약 우리가 비토라고 부르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결을 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걱정을 하긴 했죠. 트루먼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것은 공산주의가 독립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판단과 함께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한국군을 지원하는 것을 명령에 추가해야 합니다. 당시에 일본에는 그 미국 측에서 일본과 협정을 맺기 위해서 아시아 전문가 두 명을 파견한 상태였어요. 당시 아시아 최고 전문가였고 국무부 요원들이었고 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전력을 투입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유엔이 개입돼서 전 세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 어떤 전문가가 현지에서 유엔의 개입을 언급을 하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었고 트루먼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전쟁 발발 72시간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고 유엔군 파병이 의결됐다. 이는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속한 결정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총 21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기를 앞세우고 참전했다. 블레어 하우스 회의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의 야욕으로부터 지켜내면 물론 6.25 전쟁이 단순한 내전이 아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어 하우스 회의는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